어제 홍성군의 한 개표소에서 봉인지를 떼어낸 자국이 남은 투표함들이 여러 개 발견돼 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충청권 개표장과 투표장 곳곳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양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비닐이 덮인 한 투표함. 뚜껑에 붙어 있어야 할 특수 봉인지가 뜯겨 있습니다. 특수 봉인지가 뜯긴 채 덮개가 살짝 열린 투표함이 발견되자 개표 참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투표함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뚜껑이 열렸습니다. 투표 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다. 특수 봉인지 주변에 봉인지를 떼어낸 자국이 있는 투표함 6개가 발견되며 개표는 2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. 낙인당 뚜껑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. 뚜껑이 안 맞다고. 사전투표날 아까 그거 있죠. 아까 뭐 이렇게 그 흰장치 들고 온거 있죠. 예. 그게 거기에 맞는 얘가 그 뚜껑인데, 얘가. 홍성군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뚜껑이 본 투표함 위에 잘못 닫힌 채 옮기면서 일부 열린 것으로 보인다며 봉인지 자국은 사전투표 때 썼던 투표함을 본 투표일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제거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선관위는 투 개표소 참관인들이 직접 봉인지를 뜯은 행위가 없었던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 개표를 재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보령의 한 개표소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17명을 동시에 선택한 투표용지가 발견돼 미분류표로 분리됐습니다. 투표소 소란 행위도 잇따랐습니다. 대전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후보자 A씨가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며 4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, 천안에선 70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한편 홍성군 광천읍의 한 투표소 주변에선 봉지에 담긴 대파가 발견돼 선관위가 치우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TJB 양정진입니다.